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리마델 사람 요셉,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다음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면서 네, 살아가고 합니다. 어, 친구들 간의 약속이나 뭐 부모님 또 형제들과 약속, 네, 즉 다양한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하는 것이 바로 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안 지켜지게 된다면 네, 참 많이 화가 납니다. 어, 어릴 때 저,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누나가 이제 라면을 끓이면서 이제 저에게 물어봅니다. 먹을 거냐고. 어, 그럼 제가 이제 먹겠다고 하면 네, 이제 한 개를 더 끓여야 되니까 이제 저에게 아마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아, 안 먹겠다라고 보통들은 네, 대답을 합니다. 어, 그런데 분명히 분명히 배도 안 고팠고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어, 이미 다 냄새를 맡으면 왜 그렇게 그 라면이 먹고 싶은 건지 네, 이미 다 끓였는데 이제 한 입만 달라고 한 입만 달라고 이제 애원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죠. 진짜다. 진짜 한 입만 먹겠다. 정말이다. 약속이다. 나 진짜 그한 입만 먹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라고 하면서 네,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약속은 절대로 지켜지는 법이 없죠. 그래서 분명히 한 입이지만 사춘기, 남학생에게 라면 한 입은 네, 면발이 반개 이상의 면발을 얘기하는 것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다 아실 거니까. 네. 어, 이렇게 사람들 간의 약속은 어, 이런 약속 말고 정말 중요한 약속도 있지만 그런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도 그렇고 잘 어, 지켜질 때도 있고 안, 어, 하지만 대부분은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이 어기고 깨지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인간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또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인간처럼 어기고 깨지고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몰랐던 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약속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부활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다라고 우리 어, 본문 뒷편에 보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도 처음에는 몰랐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뭐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또 어떠한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즉,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수없이 긴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오직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네,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 인간이 아시는 것처럼 사탄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뜨리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 솔직히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이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도록 인간을 교묘하게 속였고 자신의 발 아래, 자신의 권세 아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두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어,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발버둥 치면 치, 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또더 깊은 고통과 재앙 속으로 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의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고난 겪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부자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체험했던 초대교의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달려서 저주 받은 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못박히게 되고 또모욕당하게 되고 또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성경 곳곳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진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때 너희가 받을 모든 죄를 대신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흘 만에 죽은 그 예수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실을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진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고 그 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네, 로마를 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사용하여 세계를 살리신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네,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영적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영적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바로 영적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 발꿈치가 조금 상하는 정도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냐? 그 뱀은, 그 사탄은, 그 마귀는 머리가 박살 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임방에 어, 발라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때 넘어가겠다. 그날 전부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와 고통의 삶 속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 근본 문제를 먼저 반드시 해결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쓸데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체험한 스테반이 일목요연하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같이 구약성경의 정통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온 것이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보고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피울렘의 죽음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셔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승리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을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의 약속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종교인과는 별반 다르지 않고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모두 놓치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네, 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찾아오면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에이, 교회 다니 내가 왜 저래? 하면서 욕까지 먹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라고, 교회 다녀서 이 정도라고, 아니었으면 너를 하나님께 대면시켜드렸을 것이다. 라고, 네, 제 얘기였습니다. 어, 교회는 축복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면서 조금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듣겠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탄의 노예로 고통과 재앙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그 행복을 찾고 누리고 또 원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데 그러면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리마대의 요셉과 더불어 한 사람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처음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회원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은밀히, 밤에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에는 그 자리를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며 변호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에 모략과 침명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며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흉악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던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무덤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제대로 붙잡는다라고만 한다면 이런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네, 성취에 나가셨습니다. 어, 초대교회가 깨달은 건 소수의 사람이 지금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느냐? 우리와 또 우리 후대에게 임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삼께 못박았고 피흘림으로 깨끗이 씻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누리고 정말 스데방과 같이 어딜 가시든지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복음입니다 어, 제가 전달해드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누구보다도 잘할 것도 많았던 아쉬울 것 하나 없었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 그럼 그 바울이 배설물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똑같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느냐? 아닙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아픔까지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다 내팽개 쳐라라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고 완벽한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은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적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면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이 볼 때. 영적 존재감이 팍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사문동의 네, 주역으로 다스림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